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내일장이라 표현하기 좀 맞지 않았네요.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인데 건자재 관련주를 선정해 오셨어요. 사실 그동안 건설사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네. 정부 규제도 강화됐었고 또 코로나도 맞았고 그래서 뭐 실적도 굉장히 어려웠던 주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다시 또 살아난 분위기 속에서 건자재 관련주라면 어떻게 보면 건설 쪽 안에서 핀셋으로 딱 여기 이렇게 집어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앵커님이 좀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네. 예, 건설업황이 호황이 진행이 될수록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건자재 관련주인데요. 네. 이 건설과 건자재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이렇게 좀 건설 업황 자체가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또한 달라질 것이다 네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주택 분양 부분이 또 시장의 호황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충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건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 착공 건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민간 건설사들은 이 신규 분양에서는 꾸준하게 완판 행렬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충분히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또한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과 같이 정비 사업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노후 주택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집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집 분위기가 이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서 또 인테리어를 좀 하는 횟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바로 건자재 관련주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1인 가구 또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소비층 젊은 층에 이루어진 다 보니까는 인테리어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충분히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는 내가 좀 산 지 15년 이후라든지 20년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10년도 채 안 돼서 내 취향대로 또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주자의 기후에 따라서 인테리어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빈번하고 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앞으로도 건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꾸준한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미 증시에서도 보면 이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또 견조했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 답답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쪽 섹터들 지금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은 특히나 내 취향에 좀 맞춰야 되기 네. 때문에 인테리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주 안에서도 이 옥석 가리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한샘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은데 먼저 한샘의 흐름 보시면은 사실 한샘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긴 횡보세를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안정적으로 또 상승 흐름으로 방향 틀어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네. 뒤따라서 여러 가지 건자재 관련주도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관련주들이 이제부터 좀 더 떠오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기업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별로도 이 내 인테리어를 좀 꾸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이 인테리어 업체들 위주로도 한번 수혜를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력, 바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직접적인 수혜라든지 또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어떤 비용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소비 이력을 좀 살펴봤을 때 네. 인테리어라고 한다면은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 힐링이 해야 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브랜드라든지 소비자 취향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들도 고려해본다면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높은 제품군들을 좀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아가의 시장도 많이 지금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하츠를 말씀을 하츠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의 경우는 바로 레인지 호도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호주도 하츠고 우리 또 코스 또 전문가분 중에서도 오랫동안 하츠를 또 지켜보신 분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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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심주 하츠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네, 네. 하는데요. 이 벽상그룹 계열의 주방기계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레인지 후드 시장에서는 이 40% 이상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 업계에서 1위 업체라고도 좀 꼽혀지는데 더욱더 긍정적인 점이 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작년에는 2위 업체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이 하츠가 반사 효과를 또 있게 되니까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좀 넘게 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더욱더 도약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레인지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또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인지 후드의 경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년 뒤에 그 입주 사이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체의 경우 이렇게 건자재 관련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관련주로 황사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을 고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시장 속에서는 황사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츠의 경우가 이 환기 제품 출시에 또 최근에 나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황사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츠의 일봉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츠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달려왔던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 타가면서 우상의 흐름은 좀 이어져 왔었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조정의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오히려 다시금 좀 방향성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평선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최근 지루한 시장 속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 나갔던 종목들이 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츠도 이번에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에 또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잠깐 눌림목이 나왔지만 오히려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거래량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충분히 하츠의 경우는 지금도 매력이 높은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바닥권에서 이 탈출하면서 굳건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월봉에서는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츠의 경우는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기대가 되는 만큼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장 종목 하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11,200원에서 11,400원 사이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2,500원, 순저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애청자신데요. 강동구 불나방파님, 스나이님, 네, 하츠 좋다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